제가 30년 동안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27년 동안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1등을 하고 있고 또이 반도체가 산업에 정말 정말 필요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뿌리이고 줄기고 잎이고 열매인데 또 국가의 어떤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 패권이고. 또 반도체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도. 몇년 전에 그런 말씀 제가 영입돼가지고 바로 2016년 1월 12일이니까 3년 반 전에 영입이 돼서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뛰어나셨던 것은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술은 첨단을 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기술 패권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꾸어 내고자 한다라는 말씀에 저는 되게 감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 말씀도 함께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네.